가장 또 중요한 재밌는 시간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그좀 어떻게 보면 좀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황사가 때문에 그런가? 네, 요즘에 미세먼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삼겹살인데, 네. 말씀하세요. 아, 가게 뜬거 효과 있는 없나요? 거 맞아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기름기가 뭐 이렇게 좀 네, 흘러 그렇다고 뭐 내려주지 나오긴 않을까요? 하던데. 저도 오늘 목이 좀 칼칼한데, 좀 삼겹살이 또 땡기네요. 요즘에 이제 술은 잘안 먹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삼겹살을 먹고 싶은 마음이 큰데, 삼겹살 같은 종목, 좀 이렇게 좀이 어려운 시장에서 뭘뻥 뚫어줄 만한 종목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와 함께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동해서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기법은 갭 매매법인데요. 특정 상표 홍보 아닌가요? 아, 그 와 관련 없는 거죠? 브랜드 갭이 아닙니다. 네. 제가 모기 매매요. 네. 네. 갭 이제 GAP인데, 한글로 뭐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갭 매매법인데. 자, 갭 매매법이니까 갭이 뭐냐?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갭이란 볼게요. 네, 주가는 일반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연속성을 갖고 움직여요. 하지만 시초가에 다음날 종가 대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떠서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훅 떨어져 시작하거나. 그래서 요 사이, 그 공간이 갭이라는 거죠. 시초가와 전날의 종가 사이에 차트상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GAP, 갭이라고 합니다. 갭이 뭔지는 알았고, 갭의 성질을 또 이해해야지 갭 매매법을 알수 있거든요. 일단 갭이 뭔지부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기준으로 이게 양봉, 음봉, 양봉, 양봉, 뭐 밑꼬리 달리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서 시초가로 떠서 출발해서 이렇게 양봉인데, 뭐 시초가로 떨어서 출발해서 음봉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사이에 공간. 이 사이에 공간이 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위로 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할때 상승 갭. 네, 상승 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승 갭을 이용한 매수 타이밍 잡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승 갭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락 갭도 있어요. 그래서 양봉, 음봉, 양봉 뜨고, 이렇게 딱 터졌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갭입니다. 여기. 네. 이게 표시는 이제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요 사이가 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락 갭이라고 합니다. 하락 갭. 네. 아까 상승 갭이었고 이번은 하락 갭. 요떠 있는 공간이 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갭이 이제 왜 생기냐? 요거를 볼게요. 3시 30분에 장이 종료되고 다음 날 오전 9시 장이 열릴 때까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발생한 경우. 요즘에 보면은 그뭐 시간외 공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시간외에 막 주가가 급등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 혹은 뭐 밤시간에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종목에 영향을 줄 이슈가 나온다든지 요럴 때 그게 좋은 거면은 이제 상승갭으로 갈 거고 나쁜 거면 하락갭으로 가겠죠. 시간외 매수라든지 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슈 없이도 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세력이 개입되고 뭐 매수세가 강하거나 매도세가 강하면 갭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장 시작 전에 세력 수급이 유입되거나 뭐 유출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방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8시 뭐 8시 반 이렇게 동시 효과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떠서 출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갭은 발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갭의 성질이에요. 갭의 성질을 알아야 그 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데, 갭은 일반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메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 무조건 메워지는 건 아니지만 메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메워지냐? 아까도 봤지만 요건 상승 갭입니다. 일봉상으로 가다가 시초가부터 떠서 종가까지 강했는데 여기가 떴죠. 근데 메워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조정을 줬다가 갭을 메운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갭을 메우는 음봉이 나온 이후에 밑꼬리로 메워도 상관없어요. 밑꼬리까지 메우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갭이 다 메워진 시기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반등을 노려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상승 갭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하락 갭은 아니, 해당이 안 돼요. 상승 갭. 상승 갭을 이용해서 메워지는 성질을 이용한 매매다라는 겁니다. 특히 상승 갭이 메워지는 경향이 더 강해요. 하락 갭이 메워지는 경향보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갭이 메워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왜 갭이 메워질까? 여기서 갭이 떠버리면요. 지금은
여기 갭이 뜨지 않고 일봉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봉이 이렇게 있는 동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많이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죠? 주가는 이제 바로 올라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갭까지 떠버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일단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고 또 세력들이 또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역할도 있어요. 물량을 다 못 모았는데 갭이 떠버리면은 거기서 더 샀을 때 가격 부담이 되니까 일단 떨구고 한번 가는 경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갭은 메워진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워지는 이유까지 아시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서론은 여기서 다 끝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워졌다 가는지.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7월 달에 이제 이게 이제 점상한가가 갔고 그다음에 급등했다가 내려오는데 여기만 갭이 뜬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메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을 80%로 봐요. 80%. 그러니까 갭이 100%라면 80%까지는 메워졌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요. 갭이 이제 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다가 여기까지 저점을 그어보면 80% 선까지는 일단 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공략을 했을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윗꼬리까지 급등하는 영향. 갭이 다 메워진 다음에 양봉이 뜨는 시기에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경남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위치까지는 갭이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갭상승을 하면서 이만큼의 갭이 떠버립니다. 이 갭이 80% 정도 메워져야 돼요. 여기서 메워지는 시기, 여기나 요 시기 때 매수를 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옵니다. 갭이 80% 이상 메워지고 양봉 뜰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거의 뭐 시중에 있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경험을 통해서 만든. 예, 교과서를 보면은 그 갭은 메워지는 성질이 있다 정도까지는 나와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걸 통한 매매는 없는데 제가 이제 요걸 통한 매매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성공률이 꽤 좋아요. 막상 해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인데 갭을 띄웠다가 메꾸는 차트를 또 찾아야겠죠. 저작권 있으신 거네요. 네, 저작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저작권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쓰시는 것은 제가 자유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갭이 여기 떴죠. 네, 여기 뜨고 가격이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갭이 메워져야 돼요. 네, 80%까지는 메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메워졌어요. 여기서 메워졌고 양봉 뜰 때 공략하시면 쭉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차트를 통해서 갭 메우기를 활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 종목인데요. 오늘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예요. 제가 비메모리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가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4차 산업 성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이제 커진다. 4차 산업에서는 이제 저장형보다는 연산을 하는 그런 지능형 반도체. 그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갭매매이기 때문에요. 차익매물 출회 이후에 재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럼 지금은 차익매물이 많이 출회가 된 상황이겠죠. 차트는 뒤에 보고 가격 전략을 보면 이거 매수가가 중요해요. 네, 매수가가 14,200원입니다. 매수가 중요하고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인데 매수가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인데 자, 갭이 뜬 가격을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메워져야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워져야 돼요. 이거 메워졌나 볼까요? 아직 안 메워졌어요. 네, 아직 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내려와야 돼요. 메워진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4,200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가야지 이제 갭이 메워집니다. 그 가격에서 사시면 빠르게 튀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어보브 반도체 오늘 갭매매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매수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갭을 메워야 되니까. 아직 안 메웠어요. 네, 메울 수 있어요. 조만간. 갭을 메웠을 때 매수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일 때 좋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모멘텀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네. 모든 기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법이 맞는데 회사까지 좋으면 더 좋은 거죠. 네.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네,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리뷰를 한번 마치고 오늘 갭매매 저는 소개시켜 드렸고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온 맛집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그 달 탐사 관련된 섹터를 갖고 왔어요. 맛집이? 아, 맛집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걸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 그거 갖고 왔어요. 사실은 뭐냐면 아 요즘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 마찬가지지만 답답하다는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아 뭐랄까 하다가 슈온스를 갖고 왔습니다. 슈온스? 네. 네네. 슈온스를 왜 갖고 왔냐면 얘 뭐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 의료기기 파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물어봤어요. 여성분들한테. 보톡스를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요즘에 일반화가 많이 됐죠. 그랬더니 이거를 만약에 수술이나 특별 장치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여자분들이 화내실 일이에요. 그냥 머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톡스 맞는 거는. 그렇죠. 요즘에 너무 일상화가 돼버렸죠.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제가 아는 남성분들도 몰랐는데 보톡스를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에 남성 미용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보톡스 왜 맞냐고 그러셨더니 말씀드렸더니 젊음을 찾고 싶어서 맞는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슈온스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슈온스 글로벌이라고 최대 주주인데 스푸트니크 V라고 이제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그죠. 관련해서 이제 유통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어요. 슈온스도 마찬가지 연결되겠죠. 그런 모멘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영업이익 이제 100억 이상.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영업이익 100억 이상짜리 종목까지 가면 결국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처럼 만약에 실적 안 좋고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박살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 사지 않는다 전제 아래 영업이익이 매년 20에서 30% 증가될 기업을 사잖아요. 거의 손실보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제가 경영학에서 왜 이런 뭐 기대 수익이라는 걸 배울지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은데 요즘에는 다시 원로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도 보고 배당 수익률도 보고 제가 배당 수익률 팁 하나 드리면 아 제가 이거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오픈 딱 드릴까요? 네. 뭐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주가를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패해 본 적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이 방송에서 오픈하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대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주식 만약 성장률이 5% 이상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2% 안쪽에서 사잖아요. 거의 실패 없어요. 왜? 기관들의 이런 쪽에서 좋은 기업들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거의 시가 배당 1,000원씩 준다. 그 5만 원부터 분해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20%는 거의 다 수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는 종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00원이라는 배당을 줘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배당금을 1,000원을 줘요. 근데 현재 주가가 5만 원이야. 네. 그럼 2%죠. 그렇죠. 근데 뭐 시가상률 2%. 그렇죠. 4만 원이면 2.5%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5만 원 밑으로만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2%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사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주식에서 결국은 돈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배당 수익 보려고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15년 동안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잃는 방법이 무엇일까? 배당 수익률 2% 안쪽에 사면은 배당을 준다는 전자에 매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이상이 좋더라.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떤 비기까지 오늘은 오픈드렸습니다.